전은경은 출생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대부분 설정스님 형제들의 집에 주소를 두고 살았습니다. 설정스님 측은 속세의 형제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전은경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설정스님은 이미 출가하신 분이라 속가 가족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자 설정스님 측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 아니냐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라고 근데 계속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있어서 왜 그걸 안 하냐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자기들이 모른다. 차라리 어디 있는지 소재지 수사를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설정스님이 총무원장 선거를 칠 무렵 전은경은 경상북도 포항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전은경이 전입신고를 한 곳은 포항의 한 고시원. 2017년 10월에 여기 40호에 묵었던 아가씨 얘기를 경찰경 씨. 얘한테 하셨는데 오빠는 분이랑 같이 왔어요. 왔는데 당시는 설정스님이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받던 시점이었습니다. 전은경은 이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잠적했습니다. 일주일 뒤 전은경은 대전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설정스님의 큰형 전동수의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대전에 주소를 옮긴 직후 전은경은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설정스님이 혈육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전은경은 왜 설정스님의 친인척 형제들의 주소지를 전전하며 지내왔을까? 설정스님의 조카 전상진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형이라고 아세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련 없고 잘 모르는데. 아, 그 설정스님 왜 얘기한 거예요? 네, 은처자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신데. 그거는 내가 대답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접한 거는 얘기해요.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은처자 맞아요? 세상에는요.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은경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내용의 은행 계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설정스님이 지난 10년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5,800만 원을 송금을 해줬고 설정스님의 속가 누이동생이 60차례에 걸쳐서 1억 2천만 원을 송금을 해줬고 그 누이동생의 남편 그리고 설정스님의 조카인 그리고 또 다른 여동생 등 설정스님과 가까운 가족들이 수시로 에게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수덕사의 암자인 정혜사 명의로도 전은경에게 돈이 입금됐습니다. 사찰의 돈까지 전은경에게 전달된 것입니다.